CCTV인데요. 요 사람이 빨간불에 무단횡단 할 거예요. 그러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납니다. 같이 보시죠. 저기서 택시가 비보호좌회전을 하고요. 이때 오토바이가 오고요. 예. 지금 오토바이는 정상 신호에 간 거죠? 여기 신호등 있어요. 네. 신호등 있고, 오토바이는, 지금 이때 오토바이는 안 보이죠? 아직 오토바이 안 보이죠? 이때쯤 보이겠죠? 안 보이다가. 아직 안 보이겠죠? 이때 보이겠죠? 예. 이때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저 횡단보도가 6이 한 7m 정도 될까요? 네, 보통 한 7m, 좁은 횡단보도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두 개, 세 개, 네 개, 30m가 될까? 30m 될까? 근데 제한속도 50이네요. 그러면, 제한속도 지켰으면은 멈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하나, 둘, 꽝. 오토바이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길이 또 이게, 겨울이라서 살짝 또 블랙아이스도 살짝 있을 듯한. 그래서 좀 미끄러웠대요. 오토바이가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또 살짝 내리막길인가요? 오토바이 속도가 50보다 좀 빨라 보이네요. 오토바이 무죄 나오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몇주 나왔나요? 한 6주? 아, 속도가 61이라네요. 6주 진단이래요. 6주 진단. 네, 거리가 한 30m 정도 될것 같아요. 30m 정도. 무죄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에이. 운전자 보험 없네요. 미가입이네요. 벌금 500만 원 내라 그런대요.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대요. 아, 오르막길인가요? 내리막이 아니라? 아, CCTV가, 네, 저는 내리막인가 싶었더니 오르막이군요. 오르막길로 올라가던 중에 비보좌회전 진입하려는 택시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보행자가 툭 튀어나와서 사고 났습니다. 약식기소 50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죄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아이스 처리가 끼어서 미끄러운 도로였습니다. 보자마자 경적 돌리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어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0도로에서 61이면은, 50이었으면은 자동차의 경우에 26m 필요하거든요. 정지거리가. 오토바이는 그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요, 법원에서, 아까 제가 이게 몇 미터 할까요? 그거 도로교통공단에 딱 보이는 순간에 거리가 얼마인지, 사고 지점까지 거리 얼마인지, 그거 사실조회 법원에 신청하세요.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해서요. 그리고 그때 정지거리가 되는지 50일 때 그거 사실 조회하세요. 그래서 설령 내 유죄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벌금 500만 원은 억울하다. 너무 가혹하다. 무죄 주장 첫 번째 하시면서 그다음에 벌금 500만 원 가혹하다.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면은 아이고 오토바이는 좀더 비싸죠. 한 3, 4만 원 되죠. 1년에 한 40만 원. 500만 원이면 10년치. 에이, 참. 오토바이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